마가복음 4장 15절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제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뭐였다고 했어요? 들어왔다고 했어요. 욕심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다? 외부에. 외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욕심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욕심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음으로서에 들어왔다. 뭐가? 욕심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음이란 곳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욕심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욕심 부렸다라고 하지 않고 욕심이 마음속에 뭐였다? 들어와. 욕심. 그러니까 마음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마음 외부에. 그런데 외부의 영향을 받는데 뭐가 들어오더라?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더라? 욕심이 들어오더라.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 욕심이 얘가 아기를 낳으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라는 아기를 낳아요. 죄라는 아기가 나중에 뭘 낳아요? 사망, 죽음, 지옥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 근본! 욕심이 딱 들어와서 얘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는데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았어요. 죄가 뭐예요? 커지니까 뭐가 돼요? 사망, 지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부에 들어왔다. 그럼 죽은 영은 뭐를 알아갈 때 이런 죽은 영은 뭐라고 할 때 공허와 뭐예요? 혼돈과 뭐예요? 흑암이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다. 그런데 이 흑암, 공허, 혼돈은 누가 주관해요?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해요. 그래서 이 공허는 혼돈은 흑암은 공허는 뭘 불러일으켜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내가 욕심이 있다. 내가 혈기가 있다. 그건 내가 세상에 불만, 내가 욕심이 있다는 말은 불평, 짜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불평이 있다는 말은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지금 뭐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혼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돈. 이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교만.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다. 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항상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이 흑암이라는 말이 뭡니까? 흑암이라는 말. 흑암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망이라는 말이 소망. 빛이 있어야 되니까 소망. 소망이 없으면 보세요. 우리는 절망한다 그 말이에요. 절망. 이게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뭐에서 온다? 뭐에서 온다? 욕심에서 온다. 그럼 욕심을 근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누가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욕심을 누가 갖다 준가 하고 봤더니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나를 주관해 가지 못하도록 가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없어서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마귀를 이기니까. 근데 마음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외부에.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딱 속상해서 집어넣으면 가슴이 막, 마음이 막 씩씩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막 씩씩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투자 돼. 여기는 전투자. 여기는 그래서 마없이 뭐예요? 호입니다. 앞에서는 마없이
뭐가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스서 칠 때 못 먹어도 뭐라 그래요? 고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보스서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못 먹어도 뭐라 그래요? 고라고 그래요. 이건 전투적 자세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앞부분은 뭐예요? 하옵시 명, 하옵시 명에다가 요 부분에 가서는 뭐예요? 하옵시 고! 못 먹어도 고다! 근데 마음이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된다. 때려 잡아야 된다. 이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 마음이 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가정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울산한 이게 하옵시소서. 이것을 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내적 성령이 불러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같이 한번 동성으로 믿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옵시고 원수마귀를 결박하게 하옵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옵시고 원수마귀를 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뵙겠습니다.